다콩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빈입니다. 오늘은 짜라란 저렴이 브러쉬, 요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 브러쉬들을 추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요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딱 10개! 딱 10가지 저렴하지만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러쉬들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오늘 영상에 바르는 장면, 이 메이크업을 지금 얘네들로 했거든요. 이렇게 바르는 장면도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순서는 바르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시작해볼게요. 먼저 플라리아 페이스 블렌더. 플라리아라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홈페이지 보니까 브러쉬만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제품들이 오늘 몇 개 소개해드릴 거지만 괜찮아요. 요거는 이렇게 생긴 전형적인 파우더 브러쉬인데 가격이 저렴했어요. 정가가 8,000원대 시켜봤는데 좋아서 소개까지 드리고 있네요. 보시면 요렇게 되게 통통한데 되게 촘촘하고 그리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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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요. 그리고 길이감도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딱 적당히 이렇게 파우더를 바르기 딱 좋은 그런 길이감 그리고 크기입니다. 뭐라 하지? 적당하게 힘이 들어가는?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아프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흐물거리면은 파우더가 제대로 모공을 채워주지 못하거든요. 근데 딱 적당히 힘이 들어가는 그런 브러쉬입니다. 저는 파우더나 팩트 제품을 쓸 때 사용을 하고 원래 용도는 파우더 브러쉬라고 하지만 뭐 블러셔나 쉐이딩용으로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. 필리밀리 퍼펙트 파우더 브러쉬 880호. 이것도 역시 파우더 브러쉬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큼직하고 모량도 많고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. 아까 이 파우더 브러쉬는 좀 모공 하나하나 확실하게 파우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라면 이 친구는 조금 더 러프해서 좀 더 가볍게 얇게 이렇게 파우더 처리하기 좋은 그런 친구예요. 좀 확실하게 하려면 얘로 채워주고 그냥 러프하게 하려면 이 큰 걸로 합니다. 파우더 묻혀갖고 털고 얇게 쓱쓱 아니면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요 브러쉬는 이렇게 톡톡톡톡 하는 것보다 쓱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사용감이 부드러워서 촘촘하게 두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쓱쓱 잘 씁니다. 파우더보다는 얘로 외곽 쉐이딩 많이 해요. 큼직해서 외곽 쉐이딩하기 딱이고 되게 발색도 나름 잘 되고 외곽 쉐이딩용으로도 짱인 브러쉬입니다. 블러셔 바르기에는 조금 크고 저처럼 외곽 쉐이딩용 브러쉬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쓱쓱 올릴 파우더 브러쉬 찾으실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. 투쿨포스쿨 아티스트 브러쉬 디파인 블렌더. 요 친구는 코 쉐이딩용 브러쉬예요. 눈썹에서부터 코 끝까지 왔다 갔다 하기 딱 좋은 사이즈로 커팅도 보시면 굉장히 잘 깎여 있어요. 이 커팅 각도가 딱 이 코에 이렇게 하기 좋은 그런 각도입니다. 그리고 완전 부드럽고 발색도 잘 돼요. 이 브러쉬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브러쉬가 대충 보시면 길고 힘이 없으면 발색이 약하고 짧고 힘 있는 모질이면은 이제 발색이 강하게 되는데 딱 이거는 코 쉐이딩용으로 발색도 적당히 되고 블렌딩도 적당히 되는 딱 그 정도 힘의 모질이에요. 그래서 정말 전용 코 쉐이딩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브러쉬입니다. 그 다음 플라리아 클래식 블렌딩 브러쉬. 요것도 역시 코 쉐이딩용으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. 아까 투쿨포스쿨의 반값이면 살 수 있어요. 4,000원대로 살 수 있어요. 정가가. 역시나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길이어서 이렇게 코 쉐이딩용으로 사용하기 좋은데 보면 투쿨포스쿨 방금 그 브러쉬보다는 확실히 커팅이 덜 섬세하고 살짝 더 힘있는? 그러니까 살짝 더 딱딱한 사용감이에요. 그래도 코 쪽에 딱 발색했을 때는 나름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발색도 잘 돼서 가성비템으로 추천드리는 브러쉬입니다. 저는 코 쉐이딩용으로 쓰지만 다르게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거 뭉쳤을 때 있잖아요. 섀도우 진한 거 발랐는데 여기 뭉친 게 너무 잘 보인다 할 때 조금 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바로 블렌딩이 잘 되더라고요. 블렌딩이 된다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처리를 해준, 자연스럽게 잘 지워주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같이 사용해주시면 좋아요.
다음으로는 에뛰드 하우스 아이섀도우 브러쉬 310번. 이거는 제 영상에서 하도 많이 등장해서 구매하신 분들도 아마 좀 계실 것 같은데요. 얘는 뭐랄까 베스트는 아니지만 자꾸 손이 가게 되는? 계속 쓰고 있는 어느샌가 전 처음 샀을 때 막 엄청 좋은가? 이건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.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손이 가서 자주 쓰게 되는 브러쉬입니다. 이거 섀도우 브러쉬 쓸 때도 섀도우 충분하게 묻히고 털어서 양 조절 해주셔야 좋은 거 아시죠?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섀도우 깔 때 가볍게 사용해주기도 하고 베이스를 이렇게 눕혀서 사용한다면 포인트 섀도우는 조금 더 세워가지고 사용해주면 원하는 부위에 포인트 섀도우도 좀 적당하게 바를 수 있어요. 크기가 적당하고 나름 부드럽고 또 생각해보니까 저 되게 오래 썼는데 멀쩡하네요. 털 빠짐이나 뭐 털이 막 엄청 벌어진다는 거 못 느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 같습니다. 그리고 포인트 섀도우용 플라리아 클래식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. 저는 이런 짤똥하고 작은 브러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포인트 섀도우를 소량 바를 때도 좋고 뭐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나 애교살 그림자 그릴 때나 아니면 삼각존 채울 때나 그냥 애교살을 밝혀줄 때나 진짜 활용도가 좋아요. 이런 조그맣고 힘있는 발색 잘 되는 친구들 이거 역시 그렇게 활용도가 좋고 얘도 되게 저렴했어요. 3,000원대? 굉장히 저렴한 브러쉬입니다. 근데 퀄리티가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아요. 얘는 조금 통통해서 뭐 포인트 섀도우 바르기도 좋고 아니면 애교살 언더에 섀도우 밝혀줄 때 쓰기도 좋습니다. 아니면 글리터 제품 바를 때도 이렇게 톡톡 얹어주기 좋아요. 네, 글리터 제품 사용하실 때는 미스트라든지 물 같은 걸 묻혀가지고 글리터를 이렇게 옮겨 발라주면 더 쉽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클리밀리 511호 브러쉬. 방금 거랑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얇아요.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얇고 섬세하게 표현이 잘 돼서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나 아니면 언더 요 조그만 부분에 섀도우 포인트 섀도우 바를 때 삼각존 채워줄 때 많이 씁니다. 아주 진하지만 얇게 그려져서 원하는 부위에 딱 바르기 좋아요. 전 사실 맨날 쓰는 것 같은데 맨날 쓰는 것 같아요. 이 친구 이 브러쉬 완전 좋아요. 좀 얇고 넓적한 편이라서 애교살 그림자 같은 거 그리기에도 좋습니다. 아니면 요즘 입꼬리도 이렇게 좀 그리잖아요. 그럴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은 짠! 아주아주 예전부터 추천 많이 드렸던 ELF 엘프 블러쉬 브러쉬. 말 그대로 이 블러셔를 바르는 용도의 브러쉬입니다. 아주아주 좋아요. 진짜 추천을 여러 번 드렸는데 블러셔 바르기에 진짜 최적화되어 있어요. 굉장히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텐션감, 발색이 잘 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블렌딩도 잘 되고 역시나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한 번도, 단 한 번도 불편하다거나 따갑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. 저는 요거 진짜 진짜 많이 사두고 씁니다. 이게 커팅이 뭔가 이 볼 쪽, 요 각도랑 굉장히 잘 맞게 되어 있어서 쉐이딩용으로 쓰기도 하고 블러셔로 쓰기도 하고 파우더용으로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. 쉐이딩은 안 해봤는데 아마 쉐이딩용으로도 괜찮을 거예요. 얼굴 작으신 분들은. 예전에는 요게 그렇게 흔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서 구매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뭐 다 팔더라고요. 저렴하고 구매 접근성도 좋으니까 꼭 이것도 꼭 한번 써보세요. 네, 이렇게 오늘 가성비 좋은 브러쉬 10개 소개는 여기까지 끝! 제가 진짜 잘 쓰는 브러쉬 중에 진짜 저렴이들로 가성비 좋은 친구들로 골라서 소개해드렸는데요. 아마 어떤 걸 사셔도 최소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혹시나 오늘 메이크업이 궁금하시면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사용된 제품들을 써드릴게요. 그거 참고해주세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봐요.